소소한 이야기. 바디 실린 슬라이드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 요소는 이렇습니다. 물갈판, 말랑말랑합니다. 이동할 수 있는 바디 슬릿 슬라이드인데 롤러스케이트 바퀴처럼 생겼네요.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생겼습니다. 뒤에는 오토리 바운드 기능이 있어요. 운동 효과를 더욱더 늘려주고 오랫동안 하더라도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오토 리바운드 기능이 있어요. 또 이건 뭘까요? 이건 멈춤 기능 같아요. 안전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회 수회 동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쭉 미끄러질 수가 있잖아요.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운동을 실시하는 거죠.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근 운동에 탁월하죠. 제가 이제 저도 40대가 되다 보니까 뱃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운동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운동을 가정에서,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헬스클럽도 자주 못 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상당히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점심은 이렇게 닭가슴살, 그리고 파프리카, 사과, 오이, 바나나, 적채, 호두, 아몬드 등등의 건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체지방 수치를 낮추고, 그리고 건강식. 이 건강식은 항상 아내가 정성스럽게 아침마다 준비를 해줍니다. 토마토도 있네요. 너무 맛있고 너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.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.